태민이가 귀여워요. 태민이가 귀여워요. 전 태민이. 전 태민이를 선택하겠습니다. 태민이가 이뻐. 몬설렘 가슴이 왜 이래 미친 것 같아 우리나라 강하게 끌리는 걸 내 마음껏 나를 원해 저스트 렛츠 댄스 뱅글뱅글 뱅뱅 빙글뱅글 그다음 배야. 차. 막상 자기는 몰라요. 이렇게 굉장히 귀엽잖아요. 태민 극성맘 종현 조화가 왜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 아 태민 극성맘 종현이 좋아. 태민 예, 예, 예. 전 연습생 때부터 함께해온 막내 지금까지 늘 잘 챙겨주는 모습이 좋아요. 특히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 완전 태민맘. 울 아들냄 너무나 잘하고요. 네. 아, 네 사실. 일부러 이런 걸 또 다 하냐? 야, 이따 무대에서 저명 찔러야 되거든. 어? 이거 표절인데? 무슨? 에이스 표절? 야! 우와 베이스? 했어. 에이스 표절했어. 에이스 표절한 베이스입니다. 오. 오 유기성이 있어.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싫은데? 아, 저걸 찍으셔야 되는데. 이제 집접이라는 곡이 있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벌써라는 곡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곡은 근데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열심히 또 쟁취한 곡이거든요. 아, 네, 작곡가 김정현 씨께서 작곡가와 함께 또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작곡가 분과 함께 밀당을 하면서 아. 결국 제가 당겨서 제 걸로 만들었다는 네, 비슷한 쟁취해낸 그런 곡. 네. 그러면은 유기농 아기 치즈로 유명이라고 저를 아기 치즈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유가 왜? 약간 이렇게 저 잘 모르겠어요. 축성된 느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그 리얼리티 거기서 민호 형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기 치즈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양평. 아~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기 치즈 좋아하잖아요. 저는 아기 치즈 말고 진짜 치즈를 좋아해요. 아기니까 아기 치즈. 제 친구 건우 아시나요? 민호 형은 성량 진짜 좋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감독 해볼게요. 감독? 네. 진짜 귀여웠어요. 그냥 감독 주고 싶었어요. 가면서 배고프다고 먹는데 재민이 사탕 먹을까? 네. 나 찍어줘봐 나 먹을 재민이만 안 보니까 재민이만 빼고 찍어야지 아니 나 좀 찍어줘 민호를 만난다. 네. 종현을 만난다. 네. 자, 태민 군의 선택은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흑백 논리. 그럼 종현. 아하! 네. 어쨌건 제가 됐으니까요. 그래요. 이게 태민이 약간 귀엽게 부르지 않았어, 그래? 아픈 건 나뿐이야. 형 원래 노래 다 그렇게 하잖아. 난 철저해. 난 철저해. 이렇게 하잖아.
나 아니면 절대. 나 아니면 절대. 만약에 제가 1등을 하게 된다면 종현 씨의 복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요? 잠시만요. 왜 나예요? 이런 게 재밌지 않을까? 아니 뭐가 재밌어요? 식상하지가 않죠. 전혀 재미없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니, 잠깐만. 아 그런가요? 그럼 저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뭐야? 제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1위를 했을 때 이제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는 거죠. 제 사진을요? 네. 아, 무슨 짓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시네. 왜요? 아이, 터지면 어떡해? 내가 산 거잖아. 아유 잘한 에이템이 다 컸네. 오 잘했네. 더스티. 근데 그렇게 나 알아듣냐? 이건 이거 러브. 나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야. 뭐라고 해도 돼. 뭘 모든 말에 다 들어줄게. 확실해? 그럼. 100만 원만. 줄게. 내가 싸줄게. 네 데뷔했었어요. 지금은 21살입니다. 아니 그럼 옆에 형들은 성장 과정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형들 늙는 것도 봤어요. 네.